살인적인 더위다, 그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살인적인 더위 맞죠? 안 더우세요? 안 더워요? 덥죠? 네, 맞아요. 더워요. 아니, 감독님 계속 여기 서서 촬영 왜 계속 하시지, 왜? 햇볕 그 많고 많은 자리 중에 햇볕 제일 뜨거운 자리에 세상에. 아까 너무 안타까워갖고 뒤에서 쳐다보면서 저러다 감독님 세상에 까뜩이나 쬐까는데 더 쬐까매지겠다고. 여기 지금 저희 진짜 감독님들 엄청 많이 오셨거든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릴게요. 혹시 유튜브 보시다가 여기 이렇게 감독님들 오셔서 촬영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유튜브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시고 구독 신청되어 있지 않으면 구독 신청해주시고 부족하고 잘 못하더라도 저희 공연자들이 잘 좋아요라고 엄청 눌러주시면 여기 계신 저희 감독님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그럽니다. 저희 미리네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하 감독님 감사합니다. 신호사 감독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강남객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작은 거인 TV 감독님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 단골매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거 맞죠? 단골맨이라는 표시가 아니라 맞죠? 근데 우리 돌톰님 촬영하셔가지고 한 번도 안 올리시대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촬영 지금 영상도 한두 달이 넘었. 그냥 저장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밤에만 보시는 거, 혼자서만 보시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보시려고 촬영하시는 거예요, 돌돔님은? 자, 그러면. 네? 저 이게 혹시. 누군데요? 누군데 넘어가요? 캐디 품바 TV가 뭐예요? 캐디 품바 TV에서 실망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이름을 닉네임을 도용을 해갖고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캐디 품바 TV에서 지금 실망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항상 실은 이분이 솔직히 부모님 안 계시니까 거짓말해도 되겠다 모르는 분이에요. 예? 그죠? 언제서부터가 이렇게 스토커처럼 붙어댕기더라고. 아주 피곤한 사람이야. 너무 더워? 오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모님 되세요? 옆집에? 진짜? 세상에. 사람은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길이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저희 시골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이렇게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농사일에만 매달리고 사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굴 쳐다보면 허리도 이렇게 등도 이렇게 굽으시고 얼굴이 시커멓고 주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선글라스 끼고 계신 우리 저기 뭐지, 우리 오빠는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 생활 하셨던 분 같으세요. 어디 동사무소 같은데. 맞죠?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사업하셨어요? 그럼 놀았어요, 집 구석에서? 그냥 놀았다고요? 창원 내려와서 콜라텍에서 두 번 본 거 같아요. 창원 콜라텍에서 두 번 봤다고요? 저 진짜 끼리끼리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노래 가자! 찾아! 가자! 조금 더 올리고 잊지 마요, 잊지 마요. 돈 뱉고 비고치던 밤 지나가버린 추억이라고 광안대교 불빛 아래 뜨겁게도 타오르던 사랑 상처는 받을수록 아프다고 바로는 잊으라
나는 진짜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창한 감독님은 저만 보면 좋으시죠? 그죠? 계속! 기억해요 기억해요 우리 그날 밤 기억하지? 어? 그날 밤 기억하지? 감사합니다. 그날의 추억 가슴에 마 상한 거 아니겠지요. 화난대요 불빛 아래 이렇게도 애가타요? 이 뜨거운 날 애가타 불러달래요? 꼬마곰 언니가? 아, 애가타 그냥 원키로 주시면 될 거예요. 장윤정 씨가 굉장히 고음인데. 반키 내릴까? 그냥 원키로 할까? 내려서 할까? 더우니까? 그럼 노래가 맛이 안 날 텐데. 괜찮아? 아, 해필 무명배우 안 하고 이제 또 애가타로 바뀌었어. 애가타서? 진짜 내가 애가탄다, 애가타, 진짜. 아, 잘 지내시다. 아니, 못 오시면 어때요? 어.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살기 팍팍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이제 공연자들도, 난장으로 다니는 공연자들도, 각설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줄줄이 다 막히고 차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긴 해요. 근데 또 마동산에 조개 체험장에 또 이런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마스크랑 개인위생만 좀 철저히 해주시면 굉장히 큰 정말 구경거리, 정말 큰 행복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이신 여기 꼬마곰 언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나도 한번 해야지. 고마워! 응. 고맙다고! 응. 아니, 나는 재미 별로 없네. 자, 애가타 가자. 그냥 나 데리고 가라니까. 듣고 싶으신 노래 없어요? 아니, 하루는 여기서 데리고 가고 하루는 여기서 데리고 가고 그러면 안 돼? 데리고 가라 말도 못하고 한 장 하면 돼,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집에서 살아요? 거기 가서 신고하라고? 혹시 뭐 듣고 싶으신 노래 같은 건 없으시죠? 용산역 광장. 용산역 광장. 진상 가수님이 그 노래 나온 지가 좀 되셨죠? 그죠? 그 노래 나온 지가 좀. 근데 우리 신도사님 혹시 집구석에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 해가 들어와서 눈 그러신 거예요? 해가 들어와서 좀 이쪽을 좀 옮기세요. 사람이 까뜩이나 쬐까는데 더 안 보이네 진짜. 술 드셨어요? 술 안 드셨죠? 뭐라노? 에이, 처먹었다 그러면 어떡해. 저 드셨다 그래야지. 용산역 광장하고 그냥 두고 그냥 우리 엄마랑 같이 주세요. 사람이 없어도 제가 여기 지금 온 지 한 두 달 됐는데 이렇게 사람 없이 낮에 공연해보기는 또 처음이네. 일요일 휴가철이기도 하고 여기 지금 이제 계속 장마로 비가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여기 지금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 이제 조금씩 이제 날 선선해지면 다시 또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여기 있는 캔디는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겁니다. 용산역 광장 가자.
용돈까지 공연료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혹시 뭐 듣고 싶으신 건 없으시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까요? 네, 지금부터 이제 한번 내가 어머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그 여자의 마스카라 부르지. 그 여자의 마스카라만 불러먹은 신 감독님 미치죠? 아 일부러 미치라고 제가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 캔디가 이제 지금부터 조금 신나게 한번 놀아볼게요. 자 여기서 그리고 돌리도 할 때 여러분들하고 좀 그냥 앉아 있지 말고 같이 하자. 나도 가슴 맨키를 좀 한번 해보게. 돌리도 한번 같이 갑시다. 아셨죠? 네. 니만 아나 보다, 야. 아무도 모르나 보다. 자, 그거 한번 하고, 장구 치면서 신나게 한번 놀고, 오늘 또 캔디도 북 한번 쳐봐야 되겠다. 자, 차렷! 덥다. 더워서 그냥 겁나 힘드네. 반응도 뜨뜻 미지근하고, 분명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새손님들 많이 왔는데 옆 팔고 가야 되겠다. 그지? 새손님들 많이 오셨다. 팔지 마요? 팔지 마까? 팔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팔고 엿하고 새손님들 오셨으니까 아니 그걸 하지 말고요. 저기 부처 같은 인생 있잖아요. 부처 같은 인생을 하나 주시고 자 캔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놀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텐디가 바구니 들고 직접 갈 테니까 연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 역시 싫으신 분은요. 저희 저기 6년분으로 만든 홍삼 젤리도 있습니다. 젤리도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 그것도 싫으신 분들은 국내산 쌀로 만든 누룽지 있어요. 좋은 경우 진짜 한 30개 팔았네. 어우, 이 정도면 뭐 많이 팔았지 뭐. 아유, 근데 괜히 막 찝찝하네. 강매한 것 같아가지고. 원래 강매해야 돼요? 아, 괜히 막 똥 싸고 뒤에 안 닦은 그런 기분이네, 지금.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물건 팔아주시고 칫솔 팔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그래요. 이렇게 뜨거운 날. 엿이랑 젤리랑 정말 드시고 싶어서 팔아주시는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이렇게 뜨거운 날 서로 공정공생하고 우리가 있어야 여러분들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계셔야 우리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또 지갑 속에서 귀한 돈 끝내서 하나씩 팔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칫솔 5만원어치 팔아주신 저기 언니 감사드리고요. 칫솔 5만원어치 팔아주신 우리 오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로 하면 왜냐면 화장 지워지면 나도 언니한테 감기 올 맞나? 콧물이 나오네. 장구 세팅 해주세요.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장구 그냥 조금만 치고 장구 치고. 야, 근데 어제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다. 근데 진짜 그죠? 적응이 된 거예요 벌써? 아, 어제보다 날이 더 덥다는데 오늘이? 아, 근데 어제 한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한 너무 오늘이 아까 이제 어머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날 네. 언니는 요거 못하죠. 여기 이거 저기 까치발 달아야 되죠. 아, 자, 마이크 배터리 갈아야 된다. 이거 마이크 좀 하나 갈아주실래? 아무리 날이 뜨거워도 또 그래도 또 우리 부문에서 또 할 걸 또 해야죠.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일 수용을 하여
있어.